그럼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을 이끄는 명경재 단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단장님 반갑습니다. 네,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이라는 곳을 이끌고 계신데요. 혹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유전체 항상성이라면은 유전체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정보를 다 그 가지고 있는 곳이 유전체입니다. 근데 그 유전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잘 보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잘 만들고 그리고 또 보존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갖다 연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어떻게 만드는지 저는 약간 상상하기도 힘든데 네. 그러면 오늘 강연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일단은 유전체에 대한 것, 그러니까 유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DNA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연구단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 DNA, 유전체를 구성하는 DNA가 어떻게 복제가 되고 혹시 또 손상이 나면 그 손상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하는 연구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현실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일들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현실 생활에서 단장님께서 하시는 연구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까지. 네, 네, 거기까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명경재 단장님의 강연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전 정보, DNA를 유지하려는 생명체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명경재 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오늘 이렇게 카오스 재단에서 저희가 하는 일을 갖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는 것,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계속 오프라인으로만 할 수 없었던 그런 세미나를 이렇게 직접 앞에서 뵙고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뒤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유전체라는 것은 DNA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NA는 여러분 컴퓨터에 이렇게 정보를 쭉 기입한 거하고 똑같이 정보를 기입해 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그게 제일 그 중에서 더 이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저나 이런 강아지나 또는 모든 식물체나 심지어는 박테리아들도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DNA를 이렇게 세포에서 뽑아보면은 이런 식의 이중 나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 이중 나선이죠. 그래서 그 이중 나선은 굉장히 안정된 그 저장 정보 공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이중 나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DNA에 부분 부분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유전자라는 것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근데 이 유전자들은 뭘 하는 것이냐면 저희가 일을 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해주는 저희 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단백질들을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유전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헤모글로빈, 저희 몸에서 산소를 다 날라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전자고 그게 이중나선으로 돼 있는 DNA 안에 그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이 유전 정보는 간단한 네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GATC라고 해서 네 개의 알파벳인데 자, 컴퓨터는 0, 1, 두 개로 쓰잖아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 생명체는 네 개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거가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DNA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GATC들이 쭉 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요 이중 나선의 이제 한쪽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염기 서열, 영어로 DNA 시퀀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DNA의 염기 서열이 존재하나 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저희 몸에서 세포 하나를 딱 띄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DNA를 쭉 한번 펴보면 30억 개의 염기 서열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전화번호 부채 기억나시죠? 전화 부스에 가면은 이렇게 뚱뚱한 채 기억나시죠? 그 뚱뚱한 채 한 1000페이지나 되는 그런 뚱뚱한 책을 200권은 쌓아야 이 정보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정보가 저희 세포 안에 DNA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저하고 여기 앞에 계신 분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DNA가 다 똑같으면, 염기 서열이 다 똑같으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염기 서열을 쭉 보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다른 곳이 존재합니다.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다를까 보면 99.9% 같습니다. 요 앞에 앉아 계신 분하고 저하고 염기 서열을 쫙 늘어놓으면 99.9%가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억 개나 된단 말이에요. 30억 개. 30억 개에서 0.1% 차이니까 1000개당 하나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한 300만 개 정도 다른 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친자도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하고 나는 훨씬 더 가까워요. 이거보다 더 가깝습니다. 거의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끔 보시면은 그 범죄자 잡을 때 DNA 정보를 사용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요게 300만 개 정도 달릴 수 있는 요 가능성을 가지고 범죄자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런 약간의 정보의 차이가 뭐를 만들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DNA는 저희 몸에서 일하고 있는 단백질이를 어떻게 만들지를 결정하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보가 조금 다르니까 조금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다르게 그렇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유전병도 그래서 생깁니다. 혈우병, 아마 옛날에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가 나는데 굳질 않아요. 그래서 피가 멈추질 않아서 한번 멍이 들면 멍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런 혈우병, 딱 유전자 코드 하나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페닐케토 유리아라고, 이것도 환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페닐알란이라는 아미노산 두 개, 단백질에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페닐알라닌, 페닐알라닌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으면 그걸 못 잘라요. 그래서 소화를 못 시키는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가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상인은 괜찮은데 요거가 고장나 있으면 못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설탕 대체제 드시잖아요. 아스팔탐 뭐 이런 거. 거기에 페닐알라닌이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그 독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유전 정보 하나 차이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거 많이 해보셨죠? 학교 다니실 때 PTC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써.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 없는데 딱 그것도 이렇게 조금의 차이, 유전 정보 하나의 차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이런 유전체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변이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질병도 생기고 뭐 심지어는 노화까지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비디오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비디오를 보시면 저희는 연구를 뭘 하냐면 DNA가 복제되는 곳을 직접 봅니다. 이러한 세포생물학적인 측면에서 DNA 복제되는 거를 이렇게 마킹을 해서 어디서 DNA 복제가 되고 있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연구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망가뜨리게 되면 방금 아마 지나가는 거 다 보셨을 텐데 DNA가 복제되는 곳이 갑자기 많아져요. 그리고 DNA가 복제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런 식의 현상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연구하는 단백질이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DNA 복제가 길어지거나 DNA 복제가 이상하게 되면 암화가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를 통해서 이게 이제 DNA가 복제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DNA를 그대로 카피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 단백질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단백질들이 어느 시기에 DNA 복제를 하기 위해 DNA에 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게 떨어져 나갈 때는 어떤 또 시그널이 중요한지 등등을 아까 보여드린 세포생물학이나 또는 구조생물학이나 아니면 생화학 그리고 유전학 등을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내고 이 모델에 있는 여러 단백질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까지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동물 모델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세포가 항상 분열할 때 하는 DNA 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DNA 복제는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DNA가 정보인데 이 정보가 가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DNA가 떡 부러지기도 하고 또 DNA에 이상한 게 붙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복제를 제대로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또 말씀드렸던 암화도 진행이 되고 또 노화도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연구진들이 이러한 DNA에 생긴 손상을 어떻게 수선하는지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희도 그 중에 하나고 보시면 DNA 이중나선의 한쪽이 끊어지든지 두 개가 다 끊어지든지 아니면 염기에 이상한 게 가서 들러붙든지 아니면 이중나선 두 개의 한쪽 나선이 이상하게 연결이 되든지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DNA를 수선하는 기작을 발견해 왔습니다. 제가 그냥 한 6개 정도만 나열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한 8개에서 10개까지로 더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여기서 보시는 세 가지의 DNA 리페어 과정이 2015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지금 여기 써 있는 다른 리페어 기작들은 아직도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DNA 리페어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거 한번 비디오를 한번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세포의 핵을 이렇게 염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DNA를 염색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세포가 일반적으로 분열을 잘합니다. 복제도 잘하고 분열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세포를 보시고 계시면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딱 분열이 잘 됩니다. 그런데 DNA 복구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보시면 이 세포는 분열할 생각을 안 하고 심지어 자기끼리 두 개가 붙어버립니다. 붙어버리는 현상까지 생기고 그런 다음에 분열도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분열을 하고 그 분열 뒤에 또 중요한 거는 핵으로 가야 돼야 될 DNA가 핵 안으로 안 가고 세포질에 그냥 남아있는 이런 현상도 생깁니다. 그래서 DNA 손상 복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이런 세포들이 암의 전구 물질이 돼, 전구 세포가 되고 결과적으로 암 세포가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연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저희가 한 연구가 어떻게 대중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 연구의 산물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저희 연구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아시죠? 안젤리나 졸리 다들 아시죠? 자, 안젤리나 졸리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한 유방암이나 자궁암 걸릴 확률이 너무 높아.
그래서 뭘 했습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안젤리나 졸리는 불행하게도 유전자 BRCA1번이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가게에 계속 내려오고 있는 돌연변이었는데 이분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미국에서는 약 0.25% 정도의 그 파퓰레이션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유전자가 뭐길래 그런 암이 많이 걸리지? 하고 봤더니 이 유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두 개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두 개의 단백질 모두 DNA 리페어 중에 중요한 저희가 얘기하는 상동 재조합 DNA 리페어라는 것인데 그 과정에 중요한 단백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기초과학에서 정말 오래전, 한 3, 40년 정도 전에 발견되었던 합성치사라는 방법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합성치사는 뭐냐면 어떤 외부의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에 대한 대처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극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없으면 안 죽겠죠. 왜냐하면 하나가 하니까. 근데 또 다른 거 하나가 없어도 안 죽을 겁니다. 근데 두 개가 다 없어지면 죽겠죠. 그게 합성치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정상세포들은 DNA에 데미지가 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 A나 B, 둘 중에 하나로 그거를 고쳐서 살아납니다. 암세포의 경우는 가끔 굉장히 자주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극이 오면 한 가지로밖에 못 사는 겁니다. 하나로밖에. 이렇게 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자, 암이 만들어진 상태를 한번 볼까요? 암세포도 있고 정상세포도 주변에 있네요. 그런데 자극이 오면 암세포는 A만 써서 살 것이고 나머지 정상세포는 A를 쓰든지 B를 쓰든지 해서 살아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A만 막아버리면 정상세포는 여전히 B를 통해서 살 수가 있고요. 암세포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초과학으로 약 3, 40년 전에 알려져 있던 팩트입니다. 그거를 이제 암치료에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안젤리나 졸리 케이스로 한번 가봅시다.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아까 상동 재조합 DNA 리페어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암세포에서 그거를 담당하고 있나를 과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더니 그게 여기서 보이시는 SSBR이라고 제가 써놓은 이런 리페어 기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걸 막아버리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이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이 가능해진 거죠.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SSBR이라는 기작을 막을 수 있는 화합물들을 찾아냈고 심지어 2014년, 16년에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합니다. 이 과정 동안에 한국의 많은 병원들이 이 약물에 대한 임상 테스트를 했고요. 지금은 여기서 보시면 자궁암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유방암에도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이 없으셨던 환자분들이 이 약을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교묘한 놈입니다. 불행히도 치료를 해서 완치되시는 분들도 있으나 완치가 안 되고 재발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더 이상 그
저해제가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저희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 기작은 상동 재조합 DNA 리페어가 제대로 나뉘나 좀 이상하게 다시 활성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DNA 리페어 기작을 저희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고, 실제로 그런 화합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SSBR이라고 했던 그 기작이 없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화합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아까 SSBR을 막는 화합물과 저희 화합물을 같이 겸용 투여를 했을 때 암들이 선택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일상생활에 사용이 될 수 있는 항암제를 개발을 하는 그런 연구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기작은 도대체 기초과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건 사실은 제가 카오스 재단에서 처음 하는 톡입니다. 방금 전 거는 여러 가지 뭐 사이언티픽 톡도 했지만 이건 제가 정말 처음 하는 건데, 암세포 치료할 때 가시면은 방사성 치료, 케모 치료 이렇게 두 가지를 겸용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방사선 치료나 키모는 다 DNA에 데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를 마구 잘라버리는 그렇게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르시면 암세포도 잘리잖아요. 하지만 정상세포도 다 DNA가 잘라집니다. 그러니까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암 가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면 머리가 다 빠져요. 머리숱이 다 빠지고 엄청나게 설사하고 엄청나게들 고생하십니다. 그게 왜냐? 정상세포가 다 죽거든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정상세포들 다 죽으니까 걔네들이 다시 만들어질 때까지 엄청난 고생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암세포만 죽일 수 없을까?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합성치사도 그런 측면이고요. 근데 저희가 DNA 리페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DNA 손상 복구를. 근데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테리아든 이스트든 효모든 DNA 이중나선을 딱 잘랐는데 DNA 리페어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바로 죽어요. 그래서 하나 뭐 한 다섯 개 정도 주면은 얘네들이 죽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방사능 하듯이 한번 뭐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염기서열,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억 개나 되는 그 염기서열을 결정하는 기술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미국 보건원에서 그 게놈 프로젝트를 담당한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2014년에 이제 2012년이죠. 그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었냐면 뭐 몇십 년이 걸렸고요. 돈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근데 과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냐면 요즘은 제 세포 좀 주고 제 DNA 염기서열 결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한 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뭐 많이 쳐도 2주면은 염기서열 결정이 끝이 납니다. 금액은 100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있는 곳이 울산인데 울산 뭐 울산 게놈 프로젝트 막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가능해진 그 현상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암 생물학 하시는 분들이 야 우리 암에 있는 염기서열을 다 결정해보자, 알고 있는 암을. 그러면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타겟하면 암을 죽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미국 암센터, 뭐 유럽에서 암센터, 일본 암센터,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염기서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게 매년 논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재미나는 걸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실제로 암세포는 정상세포랑 많이 다릅니다. 염기서열이 많은 돌연변이가 생겨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런 많은 돌연변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연변이 중에서도 새로운 유전자 염기서열이 끼어들어가 있는 그런 것도 발견이 많이 되고요. 가끔 가다가는 그냥 있었던 염기서열이 휙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걸 뭐 인서션, 딜리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현상이 엄청 많습니다. 암세포에서 적게는 100개, 많게는 수십만 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재미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다들 아시죠? 유전자 가위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한 브레이크스루입니다. 오죽했으면 재작년이죠? 노벨상이 갔습니다, 두 분한테. 근데 유전자 가위가 뭐냐면, 아주 이름을 참 잘 지었습니다. 누가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가위입니다. 가위, 유전자를 자를 수 있는 가위입니다. 근데 이 가위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 가위가 왜 그렇게 특별하냐면, 옛날 가위는 무작위적으로 가서 막 자릅니다. 되게 좀 그 염기서열을 잘 인식을 못하는데, 얘네들은 이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캐스라고 부르는 얘네들은 굉장히 긴 염기서열을 인식을 해서 딱 그 위치만 가서 자릅니다. 자, 똑같이 DNA 브레이크입니다. 방사능을 쓰는 DNA 브레이크도 브레이크이고요, 유전자 가위를 써서 하는 것도 브레이크입니다. 똑같이 자르는 겁니다. 이중나선 자르는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방사능은 아무데나 자릅니다. 유전자 가위는 특정한 염기서열만 자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죠, 암세포는 새로운 염기서열들이 쌓입니다. 자, 이런 팩트를 몇 개를 조합하면 가능한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치료법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새로 만들어진 암세포에 있는 염기서열을 타겟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로 우리가 만들어서 암 환자한테 주면 정상세포에는 하나도 DNA에 절단을 야기시키지 않느나 암세포만 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 이름을 신델라라고 불렀습니다. 신델라는 Cancer Specific Indel Attacker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신델라.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암세포에서 생길 수 있는 새로 만들어진 유전자 염기서열을 타겟하는 가위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정상세포는 안 죽이고 암만 죽이자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할까요?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대장암세포인데요, 유전자 가위 집어넣고 뭐 아무리 잘라도 몇 개 정도 잘라선 효과 없습니다. 이게 세포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DNA 얼마나 자르면 죽나 보려고 몇 개까지 되나 해서 여러 개 잘라봤습니다. 원래 알려진 걸로. 그런 다음에 요 대장암 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있는 아까 말씀드린 새로 만들어진 염기서열을 타깃할 수 있는 가위를 집어넣어 봤더니 걔네들을 다 죽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저희가 증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하나고, 이 일은 제가 다 한 게 아니고 제가 있는 IBS에 있는 많은 연구원들이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진행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있는 몸담고 있는 유니스트, 울산에 있는 과학원입니다. 그 과학원에 계신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대학원생들, 그리고 또 박사 후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 굉장히 재밌고요. 그렇지만 그 재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인류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기술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명강연 해주신 명경재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잠시 이동하셔서 질의응답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강연 중에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온라인 질문에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동안 현장에서 하실 질문을 생각하신 뒤에 이 답변이 끝나면 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 SM 강님이 해주신 질문입니다. 조금 긴데요. 네. 유전정보로 ATGC를 사용한 게 우연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필연인가요?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했을 때 다른 염기나 혹은 다른 분자를 사용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예. 굉장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 예. 일부러 저한테 어렵게 하려고 네,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뭐 아직까지도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뭐 논란이 있죠. 어떻게 이런 확률이 있을까? 네네. 근데 왜 하필이면 네 개만 썼을까?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DNA 얘기만 했지만 DNA가 단백질을 만들 때까지 중간에 RNA를 만들어서 그런 중간체가 또 존재하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코로나 백신 맞는 게 다 RNA 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RNA는 또 U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T 대신에. 네,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걸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뭐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U는 굉장히 자주 C에서 U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에서 제가 이제 DNA 리페어 강의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네. C가 U로 변하는 것이 물에서 그냥 아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U를 썼으면 DNA는 정보잖아요. 정보인데 T 대신에 U를 썼다. T하고 U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C라고 썼던 게 자꾸 U로 바뀌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만 계속 또 고치는 리페어 기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아마 유전 정보를 할 때 이것저것 다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것들은 도태돼서 없어지는 거죠. 근데 G, A, T, C 네 개를 쓴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제일 스테이블하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가능하나 이게 뭐 증명이 된 건 아닙니다. 아, 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네. 저도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의문이 남기도 하지만 네. 네. 그런데 일단 너무 친절하게 답변을 잘해주셔서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이제 제가 현장 질문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손을 들어서 이제 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가장 먼저 네, 손 들어 주신 이제 까만색 티셔츠에 이제 네, 가운데 그림 그려진 옷 입고 계신 네, 선생님께 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신데렐라 얘기 아까 네. 이제 하실 때 그 암에만 있는 유전자를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이제 잘라낸다 이런 네.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그 암에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게 어쩌면 좀 무작위적으로 그 네. DNA 리페어가 잘 안 돼서 뭐 무작위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정상 세포에는 없는데 암에만 있는 서열이라는 게 네. 사람마다 암 세포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이게 그런 서열만 타겟이 가능한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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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씀을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의약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암이 걸리신 분이 병원에 왕래를 하시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암을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그 암에 존재하는 염기서열을 결정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상세포하고 비교해서 그 암에만 있는 염기서열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가위를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맞춤형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은 맞춤형 제작으로 가는 치료법이 될 것입니다. 아, 약간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청중분들의 수준이 제가 이제 첫 질문부터 살짝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예, 예. 네. 혹시 아까 손 들어 주셨던 분들 중에 다시 손 들어 주시면 질문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앞에 이제 네, 빨간 줄무늬 옷 입으신 선생님께. 네. 네, 좋은 강연 감사히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경우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진로를 암생물학 쪽으로 잡게 되었는데 네. 이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면역항암요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소분자 기반으로 하는 항암요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그 CAR-T라는 면역항암요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연구에 참여를 해보며 이쪽으로 진로를 굳히게 되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신델라와 같은 그러한 항암요법과 그리고 면역항암요법의 그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예. 일단 소분자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418번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게 이제 소분자 화합물을 사용한 암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면역항암제는 사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3세대 항암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아직까지 굉장히 좋으나 한 30% 정도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임프루브가 되겠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는 이 유전자 가위를 쓰는 걸 4세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0%밖에 안 됐지만 저희가 계산하기는 이 방향은 아마 대부분에는 다 작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세대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하나 조금 더 다른 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 앞으로 가실 때 도움이 되라고 DNA에 데미지를 주게 되면 면역 항암제의 효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개가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쓰는 신델라와 면역 항암제를 같이 한번 치료하는 것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공동 연구를 해야겠죠. 혹시 나중에 하시게 되면 저희 한번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예, 예, 예. 이렇게 앞에 진로까지 생각해서 답변을 주시다니 네, 네, 너무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뒤에 토크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리허설을 해보니까 그 뒤에 토크 시간이 상당히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단장님과는 이따 토크 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명경재 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